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카톡 멀티 프로필 설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학부모에게 프로필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카카오톡 PC 버전이고요. 친구를 클릭하시고 나면 기본 프로필 아래쪽에 보면 멀티 프로필이 있습니다. 더하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멀티 프로필 만들기가 보이게 됩니다. 사진을 클릭하시고요. 사진 변경. 미리 사진을 준비해 두었는데요. 3학년 9반을 클릭하시고요. 확인을 누르고요. 자, 그리고 다시 확인을 누르시면 두 번째 프로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배경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학교 전경을 준비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 프로필 이외에 또 다른 프로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름도 변경하고 싶다면요. 3-9 담임 이렇게 이름도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필을 추가하였으면 사용자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새로 만든 프로필을 클릭하시고요. 아래쪽에 친구 관리를 클릭하겠습니다. 기본 프로필이 있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프로필이 있는데요. 기본 프로필을 클릭하시게 되면 친구 목록이 쭉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새로 만든 프로필로 변경을 원하는 사용자를 클릭하시고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을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저장을 할 때 학생이면 학생 정발 중 땡땡땡 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 정발 중 이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정발 중에 학생 명단이 보이게 되고요. 한 명 한 명씩 클릭하셔도 되고 전체 선택을 통해서 이 학생들을 기본 프로필에서 새로 만든 프로필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프로필 친구 관리에서 채팅 방별 친구 관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채팅방이 쭉 보이게 되는데요. 채팅방을 선택하시고 전체 선택 누르시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하시게 되면 이동된 친구는 새로 만든 프로필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학년 9반 단톡방이 있다면 3학년 9반 단톡방을 클릭하시고요. 전체 선택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동을 누르시면 학생들에게는 새로 만든 추가된 프로필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카톡 멀티 프로필 설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